오늘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벌써부터 색감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메이크업인데 메이크업 무늬가 진짜 진짜 많았어요. 오늘 제품 정보 다 보여드릴 건데 오늘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제가 스포를 살짝만 해보자면 딱 보자마자 너무 예쁜 코랄 아닙니까 여러분? 보면은 진짜 뭔가 코랄빛 해변이 막 생각이 나는 막 산호초 이런 게 생각이 나는 진짜 예쁜 코랄 무드가 담긴 바로 데이지크의 신상인 썸머 코랄 컬렉션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코랄 진짜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역대급인 게 이렇게 팔레트 하나로 기분에 따라서 오렌지 코랄, 핑크 코랄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특히 저처럼 톤 걸치는 사람은 너무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컬러 톤들인데 코치놈들 계시죠? 진짜 모든 코랄이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나온 틴트 5종이랑 이렇게 글리터 3종도 진짜 기깔 나는데 오늘 제품 소개해드리면서 여름에 해도 절대 과하지 않은 너무 예쁜 맑은 바다 느낌의 그런 핑크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먼저 이거 섀도우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부터 할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딱 한 손에 감기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인데 컬러가 여러분 18가지나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진짜 여리여리한 코랄 베이스부터 해가지고 음영톤까지 진짜 골고루 다 있어서 이거 하나만 있어도 메이크업 진짜 뿅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템이에요. 요가 컬러톤 보면은 쓰기 어려운 톤이 아니라 얼굴에 되게 착 붙대는 은은한 조합들이거든요. 근데도 만약에 조합이 어렵다면 제가 써보니까 요렇게 X자로 사용하는 조합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라이트한 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컬러들 위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저는 좀 분홍분홍한 메이크업 할 때는 여기 오른쪽을 되게 많이 쓰긴 했어요. 저는 베이스는 요거랑 요거 살짝 섞어서 컬러감 올리기 좋은 진짜 뽀얀 컬러에 살짝 은은한 펄감을 표현을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섀도우 깔기 딱 좋은 베이스. 그리고 저는 포인트로 요거랑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저는 눈 중앙부터 뒤로 조금 퍼지게 바를 건데 진짜 팔레트 색감 그대로 맑고 뽀얀 분홍 컬러로 발색되고 있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 너무 이쁘다. 저는 이거 언더에 삼각존에 살짝 이런 포인트 컬러를 넣어주고 완전 고발색이죠. 진짜 어플승구처럼 섀도우가 되게 예쁘게 올라가는데 쨍하고 부담스러운 컬러가 아니라 되게 은은한 분홍빛이 딱 올라와요. 이래가지고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음영, 삼각존 음영 이거는 눈썹 가까이부터 살짝만 톡톡톡톡 해줘가지고 조금 눈매를 깊게 만들고 남은 걸로 뒤에 이렇게 그리고 앞에도 살짝 이렇게 앞쪽에 여기 조금 진하게 넣어주면은 눈매가 진짜 끄윽해 보여갖고 이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거랑 이거를 진짜 조금 얇게 애교살 음영을 먼저 그려주고 그리고 아이라인은 눈 앞머리부터 점막 안쪽에서 바깥으로 최대한 뿌리만 톡톡톡 건드려요. 여긴 얇게. 아이라인 이렇게 그린 거는 이걸로 음영을 쓱쓱 풀어볼게요. 은은하고 따뜻한 음영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에 살짝 덮어주면은 그라데이션도 예쁘게 되고 할 때 눈 앞머리도 같이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되게 풍부해져요. 하면서 언더 이렇게 끝에다가 쓴 것 같이. 여기까지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얘는 되게 은은한 핑크 펄도 있으면서 컬러가 되게 맑게 표현이 돼가지고 애교살에 살짝 올리면 너무 이쁘더라고요. 컬러가 과하지도 않아가지고 엄청 맑은 느낌이요. 지금 과하게 텁텁한 느낌 없이 엄청 맑고 예쁜 분홍이가 이렇게 싹 올라갔습니다. 아래 여기다가 살짝만 컬러감을 조금만 입혀볼게요. 지금 애교살 너무 예쁜데 여기다가 완전 이렇게 허여멀건 톤 있죠? 이걸로 확실하게
밝은 걸 표현을 해줄 건데 이거는 눈 밑에 이 정도만 넣어줘도 볼륨감이 훨씬 더 많이 살아납니다. 여기까지 하고 최대한 부드러운 컬러의 마스카라로 쫑쫑쫑쫑 깔끔하게 지금 이렇게 반쪽만 메이크업이 올라갔는데 은은하지만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죠. 근데 여름 아이 메이크업인데 반짝임이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이렇게 글리터를 마지막으로 올려줄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글리터 파우더예요. 제가 예전에 학생일 때 이런 글리터 파우더가 정말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엔 좀 안 보여서 아쉬웠거든요. 근데 진짜 이 블링블링함은 이 글리터 파우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종종 샵에서 메이크업 받을 때가 있는데 펄감 예쁘게 살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런 파우더 타입의 글리터를 마무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약간 사진을 찍으면 펄감이 진짜 윤슬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 되게 예뻤는데 그 비법입니다, 여러분. 얘네는 파우더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브러쉬로 쓱쓱 하는 것보다는 실리콘 팁 브러쉬나 아니면 면봉으로 톡톡 찍어주는 게 날리지 않고 진짜 착 붙어서 정말 예쁘게 표현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펄감 보이시나요? 진짜 완전 영롱영롱하지 않나요? 되게 화려하고 과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눈물 반짝이처럼 짜글짜글짜글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이런 영롱한 눈물 글리터는 이런 파우더 타입의 글리터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 쉐딩은 최대한 쿨한 컬러. 여기 콧대를 확실히 좀 얇게 잡아줘야 사진에서 아 쉐딩했다 할 정도로 되게 딱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가운데 콧뼈만 살짝만 남겨놓는다는 생각으로 요즘엔 아주 얇게 쉐딩을 하고 있어요. 옆에도 이렇게 감싸주면 코가 훨씬 더 쪼그매진 효과가 있어요. 대신 얼굴은 안 묻게 코 여기 볼만. 이렇게 쉐딩이랑 하이라이트 다 하고 하이라이트 쪽에 방금 썼던 글리터들 있죠? 이런 것만 살짝 포인트로 톡톡 해주면 반짝임이 훨씬 더 극대화되는 진짜 딱 물광 같은 연출이 바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크타임인데 저는 이거 와 보자마자 가지고 있을만 하다 싶더라고요. 코랄 덕후분들은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활용도 미쳤죠? 그리고 약간 이런 물결 무늬랑 산호초 모양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오렌지 코랄이랑 핑크 코랄로 좀 나뉘어져 있고 컬러도 채도에 따라서 약간 그라데이션 4단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원하는 색 조합해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웬만한 색깔은 다 만들어서 쓸 수 있을 정도예요. 저는 오늘 이 분홍 컬러를 쓸 건데 저는 먼저 약간 이런 중간 정도의 컬러를 얼굴에 좀 넓게 넓게 바르고 있어요. 여기 눈 앞머리까지 해서 다크도 살짝 밝혀주고 이거 진짜 조금만 올려도 이 뽀용뽀용한 핑크 컬러 보이시나요? 최근에 진짜 블러셔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핑크는 이걸 썼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올라가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을 때 이런 브러쉬로 또 진한 컬러 있죠? 이거를 살짝 톡톡톡 해서 원하는 부분에 조금만, 소량, 살짝만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수채화처럼 이렇게 싹 퍼지는 그런 블러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씩 메이크업 할 때 이런 치크로 섀도우 베이스 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써보면 되게 텁텁하거나 너무 흰기 있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보이는 색감 그대로 고발색으로 너무 예쁘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코도 살짝 해줄게요. 얼굴에 전반적으로 컬러 맞추는 거 어렵다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치크를 섀도우에 쓰는 것처럼 활용도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코 해주고 코 여기도 중간 부분도 메이크업에 꽂힌 립을 바르기 전에 먼저 립 펜슬로 여기 외곽에 컬러를 잡아준과 동시에 음영을 좀 넣어주고 위에도 이렇게 베이스 컬러 같은 걸로 립 경계를 한번 싹 풀어놓을게요. 요즘에는 립 펜슬들이 되게 잘 나와서 입술 진짜 메이크업 예쁘게 하기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쓸 립은 딱 보면은 딸기 사탕이 생각이 나는 촉촉 립입니다. 바르면서 보여드릴 건데 맑지만 정말 선명한 발색이라 너무 예뻐요. 컬러는 이렇게 다섯 가지. 솔직히 다 너무 예뻐서 뭘 고르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여름 쿨톤 라이트는 요거 14호 그리고 뮤트톤은 개인적으로 17호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봄라이트는 13호 정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오늘 메이크업을 좀 핑크톤으로 했기 때문에 14호 피치크러쉬랑 17호 피그베리를 섞어서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 진짜 발색이 엄청 예쁘거든요? 진짜 이렇게 보면은 끈적거리는 거 하나도 없이 얇게 딱 착 밀착이 되는데 완전 예쁜 촉촉 립.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입이 진짜 매끈매끈해 보이죠? 그리고 컬러가 굉장히 은은하게 잘 남아요. 핑크 착색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나면서 이 컬러 가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분위기 있게 남는 컬러라서 진짜 예쁩니다. 립도 너무너무 추천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투명하면서도 은은하게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코랄 핑크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에 같이 소개해드렸던 이 썸머 코랄 컬렉션은 진짜 온 세상의 코랄이 다 집합을 해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오렌지 코랄, 핑크 코랄, 모든 코랄을 다 예쁘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코랄 외길만 걷고 있는 코친놈들 이 팔레트만 있으면 더 이상 코랄 섀도우, 치크 더 이상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섀도우, 블러셔, 틴트 모두 100% 동물 실험을 배제하는 비건 인증기관인 브이라벨에서 인증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올리브영 온라인몰뿐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전국 매장에서 다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섀도우랑 치크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획 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기획 세트에는 썸머 코랄 컬렉션에 담겨있는 요런 바다 가득한 무드가 담긴 증정품이 있으니까 오늘 혹하셨다면 할인 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진짜 버릴 거 하나 없는 너무 예쁜 템들로만 한 메이크업이어가지고 최근에 좀 질문도 많기도 했고 어쨌든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